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채점이죠. 먼저 스윗은 그렇죠. 달콤한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형용사죠. 어떤 시.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eer는 사슴. 사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내용은 그렇죠. 같다라는 거. deers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nickname 별명. 그다음에 pleasure 기쁨이죠. 명사입니다. 이름씨. 자, 그래서 please가 뭐라 했어요? 기쁘게 하다라 했습니다. 기쁘게 하다. 제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pleasing은 뭐라 했어요? 기쁘게 하는 이라 됐죠. 그리고 pleased는 뭐라 했어요? pleased. 기뻐하는 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ing형 형용사, ed형 형용사란다 했습니다.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했습니다. please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하다. pleasure는 명사형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form. 시였죠. 그래서 시인은 뭐였어요? 시인. 시인. poet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common. 공통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뜻이죠. 공통적으로. 7번. classmate. 반친구. 뭐 또는 급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actually 사실은. 그래서 같은 말은 그렇죠. in fact가 있었죠. in fact actually cute 귀여운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meet 만나다고요. 그 다음에 3단 매시는 meet met met이었죠. meet met met 3단 매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next door 옆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어찌시죠? 부사죠. He lives next door. 그는 옆집에 삽니다. 다음 12번 each other 서로 서로 서로. 그래서 비교해서 뭐였냐? 셋 이상에서 서로는 뭐라 했더라? one another 했습니다.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each other. 둘 사이에서 서로서로는 each other. 고 셋 이상에서는 one another 했고요. 그다음에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죠. 그 말은 fast는 뭐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된다. 부사도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fastly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밑줄이 빨간색 밑줄이 끄이고 있죠. 이런 표현 fastly와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습니까? 계속해 14번 tall. tall의 뜻은 키 큰 하면 되겠죠. 반대말은 short죠. 가 tall short 서로 반대말이고요. 15번 wear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3단 면시는 wear were worn 이었죠. wear were worn 좀 외우기 힘든 불규칙 동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입다 착용하다. 그 다음에 glasses 안경 이란 뜻도 있고 또는 유리 잔들 이란 뜻도 있습니다. glass가 유리란 뜻도 있고요. 유리잔이란 뜻도 있는데 glasses 안경 또는 유리잔들. glasses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래서 내 안경 어디 있지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is my glasses? Where are my glasses? Where are my glass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돼인데 is를 쓰면 안 되겠죠. 안경 안 써서 잘 모르나요? 자, 일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는 그렇죠. 똑똑한 이런 뜻이죠. 왜 늦었어? 또 잤어? 아니야. 그러면 딱 지금 됐네. 좀 얻어. 그러면 스마트가 똑똑한 아니면 스마트리는 뭐겠어요? 스마트리. 똑똑하게. 그래서 똑똑하게라는 무슨 시겠다? 어찌시겠죠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딥은 깊은 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라고 쓰네.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은 우리말 뜻은 얕은이겠고요. 뭐였더라? 그렇죠, shallow였죠. 다음에 19,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고요. 뭐로도 쓰인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도 되고 가장 좋아하는 것도 되는 favorite고요. 그다음에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differently는 뭐겠어요? 당연히 다르게겠죠. 얘는 뭐겠다? 부사겠죠. different가 어떤 이니까 differently는 다르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읽고 무슨 뜻이에요? 일단 뭐라고 읽어요? difficult의 뜻은 어려운 이란 뜻이죠. 이건 different하고 difficult 안 헷갈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영어 쓰기. 그래서 사촌은 cousin이죠. cousin. He's my cousin. 오케이. 그러면 cousin은 누구의 son이나 아들이냐면 누구의 uncle이나 또는 aunt의 저 son이나 daughter가 뭐가 된다? cousin이 되겠죠. 삼촌이나 이모, 고모, 숙모의 아이들이 cousin이 되죠. 그 다음에 둘다 동그라미 both였죠. 뭐야 무슨냐고. 둘중 이거랑 비교해서 둘중 하나 동그라미 either 둘다 X neither. 선생님이 자꾸 왜 이거 얘기해? 얘들의 공통점 뭐다? 전부 다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두 개에 대한 얘기. 근데 둘다 맞다란 얘기할 때 뭐 간단하게 뭐 이건 뭐 필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 둘다 구미 사람이야. 그럴 때는 both of my parents are from 구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Both of my parents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are from 구미니까. 근데 부모님 두분중한 분만 구미 출신이면 뭐라고 하냐? 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Either of my parents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 거죠. 부모님 두분중한 분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분다뭐 구미 출신이 아니면 Neither of my parents. 다음에 are가 is일까? is겠죠. 둘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단수보다도 적잖아요. 이렇게 셋을 비교했습니다. 두분다 구미 출신이죠. Both of my parents are from 구미. 두분한 분만 구미 출신이죠. 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두분다 구미 출신이 아니셔.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결국 공통점 계속 나온 단어가 parents인데 부모님 몇 명이야? 그래서 세 명이나 네명 있는 사람은 없죠. 손몇 개야? 두 개죠. 그렇죠? 뭐 양손으로 뭘 잡아라 이런 거 얘기할 때뭐 hold it with both of your hands 이렇게 두 손으로 꼭 잡으시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한 손으로만 대충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할때 both of your hands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네, 복도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3번 저쪽에 over there. over there. 저쪽에 over there. 그 다음에 살다는 live죠. 하다시고요. do가 들어갈 때도 있고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did가 들어가서 이렇게 쓰일 때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소는 smile. smile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미소 짓다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도 되니까 이런 형태도 가능한 거죠. smiling. 미소 짓는 것. 미소 짓는 중인. 오케이. 그 다음에 오직 단지 only 하면 되겠죠. only you. 너만. 됐습니까? 뭐 이거 편지에 받아봤잖아 다. I love only you. 막 이러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지민이는 왜 이런 얘기만 들으면 싫어할까? 뭐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짓말 치는 애한테? 없죠 그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가족은 family이고요. 그 복수형은 이렇게 되죠. y를 i로 고친 다음에 ies family.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 say hello to your mom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say hello to your mom. 안부 전해줘. 직접 인사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 say hello to.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최고의 best 원급 good도 될 수 있고 well도 될 수 있고 비교급은 better.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good은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의 부사가 이렇게 만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건 없죠.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goodly 이런 건 없어요. 그 때문에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kind라면 얘는 kindly 같은 애란 말이에요. 모습이 아예 달라진단 말입니다. 오케이. 왜 얘하고 얘하고 의미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가 수영을 잘한다면 he swims well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he is a good swimmer 라고 해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결국 같은 표현 할 때 쓸 수 있는데 얘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찌 시기 때문에 어찌 수영한다? 잘 수영한다고요. 얘는 어떤 수영선수? 훌륭한 수영선수.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는 C는 다르지만 얘가 자꾸 나오니까 귀찮네. 옵션 일반에서 미니도 써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시고 얘는 어찌시고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 같은 거 쓰고 최상급도 같은 거 씁니다. 오케이. 만약에 뭐 그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한다 하고 싶으면 he swims better than me 이렇게 쓰죠. well이 better로 바꾸죠.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수영 선수다. he is a better swimmer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굿이 better로 바뀌었고요. 얘는 뭐가 better로 바뀌었습니까? well이 better로 바뀌었. 똑같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옆에라는 표현은 일단 두 단어로 표현하면 next to가 있고요. 뭐 같은 표현으로는 그렇죠. by라든지 beside 같은 것도 있죠. beside the window, by the window, 창가에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hair라고 하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표현에서 hair는 셀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머리카락 한 가닥 이런 얘기할 때는 a hai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머리카락 두 가닥 이렇게 할 때 뭐 two hairs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런 머리카락이 검다 이런 표현할 때 he has black hair 이렇게 하지 he has black hairs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really 하면 되겠죠. really 또는 뭐 actually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really, actually 뭐 정말로 사랑해 I really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어찌시 really 그럼 13번 소개하다 introduce 하면 되겠죠. 그럼 관련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ntroduction은 뭐겠어요? 소개. 그렇죠. 소개란 뜻의 뭐겠다 명사겠죠. introduce, introduction 됐습니까? 뭐 내 소개하겠어요 라는 표현 해볼까요? 내 소개하겠어요. let me introduce 누구
me 하면 절대 안 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그러니까, okay. 그래서 let me 하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해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은 표현이 뭐뭐 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누구? Myself 하고 같은 표현이고 이때는 물음표겠죠. Myself를 띄웠었더니 밑줄이 겁니다. May I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 온종일은 all day.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뭐 all day lo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ll day long. All day lo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하루 종일. How long do you talk and talk? I talk and talk all day. 그런 거 나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15번. 화가. 일단, painter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뭐 예술가란 뜻으로 뭐 artist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painter, artist. 그럼 화가가 있으면 시인도 알아야지. 시인은 poet 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작가, writer 이런 게 있겠죠. 그렇습니까?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 요리사, cook. 쿠커 하면 사람 아니죠, 이건. 됐습니까? 그런 것도 했었죠. 직업 관련된 어휘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16번. 읽다, read. 동사 나왔으니까 3단 변신, read. Red, red. 형태는 똑같은데 EA가 E 발음이 될 때도 있고 E 발음 될 때도 있는데 얘는 E, 얘는 E, E. Red, red, r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시는 City. 그러면 시골은 Country였죠. City, Country. 아이고, N 빠졌네. 서로 반대말 관계. 도시, 시골. City, Country. Country는 시골이란 뜻 말고도 국가, 나라란 뜻도 My Country. 나의 조국 시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친구는 뭐 friend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친절한, 다정한, kind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kindly는 뭐예요? 친절하게 라는 저 어떤 시에 ly 붙였으니까 어찌 친절하게가 됐죠. 그러면 he says kind야, he says kindly야. 말근이 없습니까? 아, 18번. 아, 말근이 없군요. 19번 같구나. 말근은 뭐 clear 라든지 뭐 이외에도 clean 같은 표현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근데 clear를 맑은, 깨끗한 이란 뜻도 있지만 뭐 선생님들이 막 설명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Am I clear? 이렇게. 이게 뭔 뜻일까? 나 깨끗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내 말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lear를 맑은, 깨끗한 이란 뜻으로만 알아두면 안 되고요. 뭔가 표현이 정확한 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단어의 뜻을 이렇게 하나로 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뭐 happy 하면 뭐 행복한 이란 뜻밖에 없다라고 해요. kind 하면 뭐 친절한 이란 뜻만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이렇게 비슷한 뜻으로 번져서 clear가 맑은 깨끗한이니까 누가 말을 clear하게 하면 잘 알아듣겠죠. 그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 찾아봤는데 뭐 여기서 잘못된 거 있나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됐을 수도 있는데 다 맞았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기가 맑대요. 그러면 the air is clear today 하든지 the air is clean today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the air is clear today the air is clean today. 오케이. 그럼 반대말은 the air is 그렇죠 dirty today 하면 반대말이겠죠. clean clear의 반대말은 dirty가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어디에 그렇죠 누가
뭐한다? 있다. 뭐가 있다 표현인데, 뭐가 있다 표현. 뭐가 있다 표현은 아무 뜻 없는 대어로 시작하고,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뭘 쓰면 안 돼? are 쓰면 안 되죠. There is a library. 도서관이 있다.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 around the school. 그렇죠. around the school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외에도 near the school 같은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Round the school, near the school, 뭐 근처에, 주변에, 뭐 round는 뭐 주변에 이런 뜻이고요. near는 뭐 가까이에, 근처에 이런 뜻으로써 뭐쓸수 있겠죠. near the school, around the school. 자, around는 주변에란 뜻으로도 여러분 만나봤지만 다른 뜻으로도 만나봤습니다. Okay, around 9 o'clock 이러면 뭐였더라? around 9 o'clock. 무슨 뜻도 있다? 대략 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Round 9 o'clock. 대략 9시쯤. Let's meet around 9 o'clock. 그러면 대략 이라는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About이었죠. 오케이. 단어의 뜻을 하나로만 알아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왜 그걸 알아둬야 되느냐? 문장 속에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확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런 대화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었는데, 뭐, 약간 식상한 대답. I'm fine. 이렇게 많이 봤죠? 그쵸? 근데 if fine이 you must pay a fine if you jaywalk. You must pay a fine if you jaywalk. Jaywalk는 무단횡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if fine은 뭔 뜻일까? 그렇죠, 벌금이죠 이건. 그렇죠? 이건 잘 지내는 좋은이란 뜻인데 이건 벌금이란 뜻인 거죠. 그 다음에 fine dust, dust가 먼지거든요. fine dust는 좋은 먼지일까?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미세한 먼지, 미세먼지. 그러니까 fine의 뜻이 이때는 나잘 지낸다 이런 뜻이지만 이때는 벌금이고요. 이때는 미세한이란 뜻. 똑같이 생긴 단어가 이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문장들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실력이 쌓여야 되겠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어디서? 버스 정류장에서 뭐 합시다? 만납시다. 뭐 하기? 같이 하자고 뭐 하기? 제안하기였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만납시다. Let's meet. Where? at the bus stop. at을 붙여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줬죠, 명사를. Let's meet at the bus stop. 맞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표현. Let's meet at the bus stop을 물음표로 끝났다. 그럼 우리 만날래? 우리 만날래?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우리 만날래? Shall we meet at the bus stop? 또 똑같은 표현이죠. 선생님 지금 뭐 가르쳐주고 있느냐? 뭐 하기? 제안하기에 다양한 표현. Shall we meet at the bus stop? Shall we meet? 오케이. 또 다른 표현도 있죠. 왜 우리는 만나지 않는 거야? 만나자. 왜 우리만, why don't we meet at the bus stop? 이것도 가능하죠. Why don't we meet? 자, 제안하기 표현 몇 번째까지 배웠는지 세 번째까지 배웠죠. Let's meet at the bus stop. Shall we meet at the bus stop? Why don't we meet at the bus stop? 오케이, 마지막 녀석 하나 남았습니다. 제안하기.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것 어때? 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t the bus stop. 조심해야 될게 how about meet이 아니고 뭐다? How about meeting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다 어때야? 만나는 것 어때야? 그래서 이게 동명사로 해줘야 된다는 거. 뭐, how about 대신에 what about을 써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What about meeting at the bus stop? How about meeting at the bus stop?
제안하기 표현 총몇 가지가 나왔다? 총뭐 자세하게 다루면 다섯 가지죠. Let's meet at the bus stop. Shall we meet at the bus stop? Why don't we meet at the bus stop? How about meeting at the? How about what about meeting at the bus stop? 같은 표현들이 모두 다 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고, 이런 거 왜 가르쳐 주느냐? 뭐 봤잖아. 그쵸? 다음 밑줄친 표현과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저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이 how about은 meet이 아니, 계속해서 let 뒤에 동사 원형, shall we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why don't가 앞에 나갔으니까 동사 원형, 계속 동사 원형인데 얘는 ing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 특히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벤은 누구와 비교했을 때,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 매우 다르다. 그럼 벤은 매우 다르다. 이제 누가 다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벤은 매우 다릅니다. He is very different from his brother. 하면 되겠죠. Ben is very different from his brother.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수거가 있습니다. 그 수거는 바로 뭐다? Be different from. 우리 수거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왜 외우냐?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죠. 하지만 영어엔 전치사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뭐 to를 넣어야 될지, 뭐를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외워, 중1이면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꼭 외워둬라 라는 것 중에 끝에 전치사로 끝난 게 뭐뭐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어디에 늦다. 그렇죠. Be late for. 아직 못 외웠다면 꼭 외워두세요.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와는 다르다. Be different from. 방법은 뭐냐? 얘를 그냥 붙여서 빠르게 익히세요. Be different from, be late for 이런 식으로 쉬지 마시고요. 중간에 끊지 말고 late for, different from.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be interested in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뒤에 이 자리에 from 자리에 for 자리에 in 자리에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가 온지 자꾸 물어요. 왜 자꾸 묻냐? 전치사 우리말에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외울 수밖에 없다고. 누가 더 부지런한가? 누가 똑같은 걸 7번 봤는가? 짧은 시간에 누가 똑같은 걸 7번 봤는가를 시합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똑같은 걸 7번 봤는데 못 외우겠어? 한 번에 7번 말고요. 있습니까?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래요. 그래서, This is my favorite movie. 하면 되겠죠. 여기에 favorite은, 아까 전에 favorite이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그렇죠. movie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영화?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서 집어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팀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have one thing in common 하면 뭔 뜻이에요? 팀과 나는 그렇죠,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Tim and I have one thing in common. We both like music. 몇 명에 대한 얘기야? 두 명. 그러니까 여기 뭐 썼어요? 뭐 썼죠? 우리 둘 다 뭘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Tim and I have one thing in common. We both like music. 공통점을 표현할 때 have 뭐뭐뭐 in common 이렇게 씁니다. 뭐 팀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로 바꿔볼까 표현을? 팀과 나는 공통점이 많다. Tim and I have many things in common 하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thing 셀 수 있는 명사니까 one이 왔을 거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many things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Tim and I have many things in common.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mom is busy. 누가 어떻답니까? 엄마가 바쁘시죠. 그렇죠? She works from morning to evening. 됐습니까? From morning to evening.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from morning to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From morning to even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how long does she walk?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does she walk? She walks from morning to evening. She's so bus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jacket is over there. 어디? On the sofa는 뭔 뜻이에요? 저자 어디 위에 있다? 소파 위에 있다. 저기죠? 소파 위에. Over there on the sofa. 저기죠? 소파 위에. Over there on the sofa. 됐습니까? Over there on the sof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re is your jacket? My jacket is over there on the sofa.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말 뜻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talk, 말하다, 말라, 맞아요? 카카오 토크. 카카오가 말을 하나? 재미없고요. 그 다음에 sweet. 달콤한 맞나요? 맞고요. wear. 입다. 뭐 안경 같은 걸 쓰다. glasses. 그쵸? 얘는 안경이나 또는 유리잔들 이런 뜻이라 했죠. 뭐 참고로 액자는 뭐예요? 프레임이죠. 그쵸? 프레임. 액자는 frame, frame. tall, 키 큰, 반대말 short. 자, 선생님이 where하고 뭐가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똑같지 않은 게뭐 있다 했는데? 뭐였더라? put on이었죠, put on.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비교했냐? 얘랑 똑같지 않고 뭐가 좀 다르다라고 뭐하고 비교했냐? Look for 하고 뭐하고 비교했어요? Find 하고 비교해서 설명했죠. 그렇죠? Look for는 무슨 뜻이에요? 찾다고. Find도 찾던데 Look for는 뭐라 했어? 이거라 했죠. Look for. 그렇죠? 아하, 여긴 내가 Find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찾고 헤매는 게 look for고 아 저기 있네 한게 find야. 그러면 put on이 얘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럼 put on은 입는 행동을 얘기, 동작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wear는 그것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나뭐 티셔츠 입고 있어라는 표현. 여러분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put on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wear를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둘다 뭐야?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것을 입고 있는 또는 발견한 상태를 표현하는 똑같은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맨발로 있는데 뭐 밖에 나가기 전에 양말 신어라라는 표현은 wear your socks야, put on your socks야, put on your socks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wear your socks 이러면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뭐 저게 무슨 말이지 이릅니다. 분명히 다르니까요. 일단 계속해서 가만 보니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look at the blank more the brown hair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라 그랬는데 뭘 보라고 한 거예요? 걸을 보라고 한 거죠.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렇죠? 걸을 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cut the bread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cut the bread 빵을 자르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knife가 있으니까 여기에 뜻은 칼을 사용하여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건 바로 뭐?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 윗이 몇 가지, 중학생들은 윗을 몇 가지 뜻으로 알아두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 go there with my mom.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the girl with the brown hair.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with a knife. 뭐뭇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를 가진과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됐죠. 칼을 사용해서. 그래서 with a knife 란 대답 듣고 싶어. You should 이런 말 생각했다고 볼까요? You should cut the bread. You should cut. 너는 잘라야만 한다. The bread를 with a knife. With a knif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잘라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잘라야 되는데 칼을 사용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should I cut the bread? 라고 물었겠죠. How should I cut the bread? You should cut the bread with a knife. 칼로 잘라야 돼. 됐습니까?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뭔가 어색하지 않나?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에는 expression이 남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일반 동사 워크북 두 개 남았죠. 이번에 좀 100점 맞아보자 얘들아. 애 표정이 노구리 같아. 더워서? 더워서 그런가요? 아닙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에이 설마. 아 잠이 옵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못이네. 잠이 올 때 소주나 한 잔씩. 왜? 그거 물하고 갈라서 물 날아갑니다. 저기 소도 해야 돼. 어, 번졌다고? 주번 하나 갖고 나 번질 텐데. 책에는 풀리면 안 되겠어. 오케이.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입니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 Do 또는 does,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도, 과거 시제일 때는 뭐가 숨어 있어요? Did가 숨어 있죠. 이건 아직 안 배운 거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don'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든지 또는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동원, 동원이 오는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기에는 뭐가 등장할 일이 없다? am이나 are나 is가 사용되지.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be동사가 있거나 또는 일반동사가 있거나 됐습니까? 또는 여기에서 약간 뜻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거나 조동사를 집어넣거나 비동사와 일반 동사, 조동사가 합쳐질 수도 있고요. 일반 동사와 조동사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거 don't나 doesn't 중에 골라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I don't eat onion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다? 누구는 뭐 한다? 그렇죠. 무엇을? 양파를. What don't you e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다? 그렇죠. What don't you eat? 너 뭐 안 먹는데? I don't eat onions. 그 다음에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그는 야구를 잘 하지는 못한다. 됐습니까? He is not a good baseball player. 이 말이죠. He is not a bad. He, 얘를 비동사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he is not a good baseball player 해도 되겠죠. He doesn't play baseball well. 그 다음에 they don't sing together.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my dog doesn't like cats 하면 되겠죠. My dog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 녀석이 cats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르소라. She doesn't eat meat. 그녀는 뭐 한대요? 그렇죠.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미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Doesn't she eat? Doesn't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녀는 무엇을 먹지 않니? What doesn't she eat? She doesn't eat meat. 그 다음에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 그렇죠. 그는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는 팝송을 안 들어. 가요만 들어. He doesn't listen to. Doesn't가 S를 달고 앞으로 나갔는데 또 S를 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팝송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To. 그렇죠. What doesn't he listen to? 그는 무엇을 듣지 않니? He doesn't listen to pop songs. To 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법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My parents aren't like이면 어법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단 lik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좋아하다가 아니죠. 좋아하다가 아니고 얘는 뭔 뜻인 거예요? 이게 맞는 문장이라면 이 like는 그렇죠.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래서 My parents aren't like him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그와 같지 않다. 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한 문장이지. 이건 어법상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한다? My parents don't like him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건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고 그랬는데 이건 문제가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어법상 틀리지 않았고 다만 전달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My parents aren't like him은 나의 부모님은 그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과는 달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my mom 하고 I am not like my mom은 엄마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말은 뭐예요? 1번하고 2번 중에 엄마가 우리 엄마 여러분들 엄마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말은 뭐예요? 기분이 안 좋을 말은 뭐예요? 1번이죠. 이건 뭐라고 한 거야? 나 엄마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거고 이건 뭐라고 한 거야 그냥? 그렇죠. 나는 엄마랑은 다르다고 엄마 닮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죠. 엄마 안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뭐그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나는 아빠 닮았어 이 말이죠. 그렇죠. 난 아빠 닮았다. I like my dad가 아니고 I am like my dad. 이러면 나는 아빠를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나는 아빠 같다, 아빠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like가 이거는 전부 왜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like가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지만 일반 동사로서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로서 전치사로서 사용되면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제자가 잘못 문제를 낸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만약에 나의 부모님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Brian and his father doesn't ride bikes.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브라이언과 그의 아빠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본데 doesn't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 don't로 고쳐야 되고 그 이유는 그렇죠. 얘가 뭐니까? they니까. they don't ride bikes. 그들은 자전거 타지 않는다. day인데 day doesn't 하면 틀렸다는 얘기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rah runs very fast. 세라가 뭐 한다? 뛴다. 어디 뛴다? 매우 빠르게 뛴다 이 말이죠. 이 fast는 어떤 이에요? 어찌에요? 어찌 뛴다? 빠르게 뛴다. 빠른 뛴다 아니죠. 빠르게 뛴다죠. 부사로 사용된 거고요. fast car 할 때는 형용사겠고요. 그러면 세라가 빠르게 뛰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으면 세라 doesn't run very fast 하면 되겠죠. Sarah doesn't run very fast. 이 runs 안에 있던 이 s가 does고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needs new shoes. 그런 새 신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런 새 신발이 필요하다는 얘기 말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싶으면 he need new shoes 하면 되겠죠. he doesn't need new shoes. 그 다음에 Stephen and I like swimming. Stephen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like swimming. 우리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위밍은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수영하는 중인이야, 수영하는 것이야. 그러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겠죠? 그렇습니까? Okay, Steven and I, we like swimming. 근데 안 좋아한다고 싶은가? Steven and I don't like swimming. 하면 되겠죠.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We don't like swimming. What don't you like? 너희들 뭐 좋아하지 않는데?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뭐 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나의 어머니가 본다는, 나의 어머니 안방 길어봤자 she니까 she watches야, she watches야. 그렇죠. 거기다 난 넣으면 my mom doesn't watch TV 하면 되겠죠. my mother 하든지 뭐 my mom 하든지 my mom doesn't watch TV. 오케이. 그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채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나안 좋아한다. I don't like vegetabl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프랑스어를 뭐 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그는 배우지 않는다. He doesn't learn French. He doesn't learn French.
그 다음에 누구는 그들은 어디로 교회로 뭐 하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그들은 안 간다 They don't go to church. They don't go to church. Okay. 뭐 무지하게 쉽죠. 그냥 계속해서 묻는 문장. 그래서 너는 인형 좋아하니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Do you like dolls? 하면 되겠고요. Are you like dolls? 돼 안 돼? 둘 다 되죠. 둘 다 되죠. Do you like dolls?는 근데 뜻이 달라지죠. Do you like dolls?는 무슨 뜻이고 너는 인형 좋아하니고 Are you like dolls?는 그렇죠. 너는 인형 같냐? 그 말이죠. 너 인형 같니? Yes, I am like dolls. 나 인형 같아. 그렇습니까? 지가 지 입으로 지가 인형 같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 거. 나 인형 같아. 그렇죠. 못난 인형.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빼박이 얘는 둘 다 됩니다. 됐습니까? 둘 다 되는데 뜻이 다를 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계속해서 나 같으면은 그거 했을 건데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한다. She does her homework. 이거 가지고 문제 냈을 텐데 그치? 그녀는 숙제하지 않는다는 뭐였더라? She doesn't do her homework. 그녀가 숙제하니는 뭐였더라? Does she do her homework? 였죠. Does she homework가 아니고 She doesn't homework 아니라 했죠. 이건 안 보이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인천 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live in 인천? 만약에 인천에 산다면 Yes, she does. 살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그 다음에 그들은 영어 공부하니? Do they study English? Yes, they do. No, they don't. 그 다음에 그는 파티를 즐기니? The part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더도 좀 알맞은 거.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졸리죠. 그래서 너는 그의 이름을 아니? His name. 그 다음에 그들은 조깅하? 는 것을 좋아하니? Do they like jogging? Yes, they do. No, they don't.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하니? 아, 문제 너무 쉽게 내놨다, 그치? 됐습니까? 다시, do a homework. 그 다음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니? Get up early in the morning. Yes, he does. No, he doesn't. 그 다음, 칼질하기. 누구는? 그녀는? 어디로? 학교로. 뭐하니? 걸어가니? 그녀는 걸어가니? She walked to school. 하면 되겠죠. 다시, walked to school. 오케이. 좀 얇은 것 같은데? 좀 너무 굵어지던데. 그 다음 너는 스포츠를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sports? 하면 되겠죠. Like를 여기다 쓰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가르치니? Teach 무엇을? PE 하면 되겠죠. Does he teach PE? Teach 나온 김에 3단 변신 Teach taught 토치가 아니고요. 발음 GH 소리 안 납니다. Teach taught GAU는 O 소리 납니다. Teach taught 생각하다도 이제 해봐야 되겠지. 생각하다의 3단 변신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hink thought thought 그 다음 Go on a picnic이 뭐예요? 그렇죠. 소풍 가다겠죠, 뭐. 그렇죠. 공원 오브 베케이션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죠. 휴가를 떠나는 거죠. 그렇죠. 공원 오브 베케이션. 왜? 괴로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는 너겠어, 너희들이겠어.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소풍 가니? 그랬더니 소풍 간대요, 안 간대요? 간대죠. 간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소풍 가니? Do you go on a picnic? 그랬더니 어 간다. Yes, we do. Are you go? 너는 are you go? 오래간만에 보네요. Okay. Do you go on a picnic? Yes, we are가 아니고 Yes, we are picnic입니까? Yes, we do. 그러면 이 do는 초록색 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do도 초록색 칠할까 말까? 초록색 칠해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do니까 아닙니까? 딴 색깔입니까? 초록색입니까? 초록색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어떻게 초록색입니까? 됐습니까? 그럼 고는 무슨 색깔 칠할까? 또 다른 색깔 칠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도 다 다른 거잖아, 얘들이.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무슨 색깔이었는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 됐습니까? 왜 이렇게 놀래고 그래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Boy, father, work in a bank?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A가 한 말이 뭐야? 누가 보지? 은행에서 일하시니? 그랬더니 일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보지? 은행에서 일하시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고? Work in a bank? 하면 되겠죠. Does your father work in a bank? 그랬더니 no. 그렇죠. No, he isn't가 아니고 no, he doesn't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does에는 무슨 색깔? 세 가지 색깔 중에 뭐 칠할래? 초록색 칠하고, 그 다음에 색칠할 거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네요. work로 가볼까요? work는 무슨 색? 그렇죠, 주황색일 거고. doesn't는 초록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뭐 할래요? 초록색입니까? 그렇죠. 얜 초록색이죠. 됐습니까? 어, 선생님, 여기는 파란색인데요? 그래, 얘는 파란색이지. 얜 초록색인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뭐 해?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 뭐라 물었더니 뭐허허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쿡의 뜻은 둘 중에 뭐야? 동사로 쓰인 일반 동사. 그러니까 그녀가 요리 잘하니? 그랬더니 잘한다 그런 것 같아? 못한다 그런 것 같아? 잘한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면 그녀 요리 잘하니? Well? 그랬더니 Yes, she does. 한 거죠. Does she cook well? Yes, she does. 됐습니까? 그러면 더즈는 무슨 색깔 칠할까? 초록색이고 쿡은 주황색.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더즈는 파란색. 어? 초록색 아니야?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했더니 뭐 일단 뭐라고 물은 것 같아? 그들은 하이킹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죠. 그들 하이킹 가는 거,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 이런 거죠.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그렇죠.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좋아. 네, 좋아 안 한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이킹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건 어떻게 하면 되고? Do they like hiking? 그랬더니 대답은? No, they do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색깔 칠해야죠. 그쵸. do는 초록색, like는 주황색, don't는 초록색. 그렇죠. 자, 그래서 초록색은 뭐예요?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계속해서 뭐가 보이냐? 동사가 보이네요. 동사가 보여. 그렇죠. 어, 여기 동사 안 보이는데? 저 이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생략이라고 하는 거죠. No, he doesn't work in a bank. 이거 무슨 색? work 무슨 색깔? 색깔 칠하면 잘 안 보이겠다. work 무슨 색깔? 주황색이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네. 그쵸? 또 없는 거 하나 볼까? don't 여기 없네. 그쵸? 그러면 don't 뒤에 생략이 되는 말이네. 그러면 no they don't like hiking. 됐습니까? 뒤에 그래서 얘들은 조동사인 거죠. 얘 조동사. 얘를 보고 근데 좀 다르게 보면 얘는 의문 조동사, 얘는 부정 조동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전부 다 본동사인 거죠. 뜻을 가지고 있는 가다, 일하다, 요리하다, 좋아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늘색은 왜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칠한 것들, 파란색 칠한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대동사라 그러죠.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Yes, we go on a picnic 대신 왔고, Yes, we do 대신에 do를 빼고 go on a picnic. 얘를 빼고 넣는단 말입니다. 그게 대동사에 대신 왔다. 얘도 마찬가지. Yes, she cooks well 대신 왔죠. Yes, she cooks well. 그래, 요리 잘해. 그래, 우리는 소풍 간다. Yes, we go on a picnic. Yes, she cooks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배웠네요.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아 잠깐 뭐 책 꺼낸 김에 책 자꾸 바꾸기 귀찮죠. 예, 1번 명사와 관사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머 타파 명사와 관사 파트. 아 어차피 책 꺼내야 되나? 덜 꺼내네. 꺼낸 사람 있네. 자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뭐였냐. 지금까지 히스토리 제일 먼저 뭐 배웠어요? 다 까먹었죠 그쵸? 제일 먼저 우리가 문법이라면서 이 책으로 제일 먼저 뭐 배웠어요? 인칭 대명사 I, we, 뭐 they, he, she, it만 있는 게 아니고 my도 있고 me도 있고 mine도 있다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인칭 대명사만 배운 게 아니고 챕터 1의 제목은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였죠. 보고는 나도 대답하겠다. 머리 나쁜. 됐습니까? 그 I랑 같이 쓰는 거 뭐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I am. I am을 갖고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Am I? 하면 되고 거기에 I am에다 안 넣으면 I am not 하면 된다. 이런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것은 뭐였더라? 그렇죠. 그녀의는 뭐고 her고 그녀의 것은 h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it is의 줄임말이야? 그것의야? 됐습니까? it is의 줄임말은 이거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쭉 배웠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였더라? 내 안에 뭐 들어있다? do not, does가 들어있다. 좀 있다가 뭐 들어가 있는 거 배운다. did가 들어간 것도 배운다. 됐습니까? 근데 아직 안 배웠다. 됐습니까? do, does 또는 did. 뭐 여기도 뭐 am, 지금은 am, is, are를 배우지만 좀 있다가 did가 나온 거 배울 때 같이 뭐 배울까요? was랑 were 배우겠죠. 얘들은 전부 무슨 시제라면 제목이 뭘 것 같아? 과거 시제 할 때 배우겠죠. 얘들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다. 무슨 시하고 명사하고. 야 여러분들 관사가 뭐를 보고 관사라 해요? 그쵸? 어를 보고 관사라 해죠. 그러면 어만 보고 관사라 합니까? 더를 보고도 관사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시하고 이름 시하고 어하고 더를 따로 배워요? 같이 배워요? 왜 같이 배울까요? 그쵸. 명사 앞에 쓰는 게 관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파트에 나올 대부분의 내용을 선생님이 전에 어하고 더를 한번 비교해 줬어. 됐습니까? 어하고 더를 비교해. 거기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건. 됐습니까? 제가 체육복 입고 설명했으면 이제 양복 입고 여기 설명합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설명은 약간 체육복 입고 이제 다리 덜덜 떨면서 설명하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좀 캐주얼한 느낌이죠. 그걸 이제 여기에 이제 양복 탁 입고.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는 용어를. 자 그래서 미리 제목 보겠습니다. 총 8개의 포커스로 나눠져 있고요. 제일 먼저 뭐 셀 수 있냐 없냐 뭐 셀 수 있는데 열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를 근데 하나에서 배운 게 아니고 두 개에 나눠서 배우네요. 하나는 규칙 변화 하나는 불규칙 변화인데 여러분들 미리 여기서 등장할 단어 몇 개를 알 것 같아. 우리 포커스 10에서 만나게 될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캐치 이런 단어? 아 캐치 같은 거. 아 캐치 코트 여기서 만난다. 자 얘는 동사의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할 거고 지금은 이름씨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야, 보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 보자. 그렇죠. Dear 같은 거 만날 수 있겠죠. 여기서 Dear 같은 거. Dear 만나면 뭐 또 누구도 얘들 쭉 따라서 같이 만나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Fish도 만날 거고. 그래서. 또. 그렇죠. Sheep도 만날 거고. 양사슴 물고기네. 양사슴 물고기. 또 딴 것도 만날 텐데 여기서. 딴 것도 만날 텐데. 이거 만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것도 여기서 만날 거고 얘를 만나면 누구도 만나겠어. 얘도 만나겠네. 그치. 그럼 이런 애들 만나면 또 얘도 만날 거 아니야. 그렇죠?
삐려들 만나겠죠. 뭐 이런 것도 만나겠죠. 이런 거.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뭐를 붙여야 되는데? S를 붙여야 되는데, S만 붙일 때도 있고, ES 붙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쵸? 몇 개로 나뉘어요? Y로 끝나는 경우에 뭐? 그쵸? 뭐 하는 경우하고, IES 하는 경우하고, 그냥, S, Y 뒤에 그냥 붙이는 이렇게 나뉘었죠. 그쵸?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하면 여러분들 자꾸 이런 거 생각해. 이거는 다른 규칙이야. 동사에. 근데 같은 비슷한 규칙들이 나옵니다. 비슷한 규칙. 어차피 똑같이 하는 짓이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든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을 하든 똑같이 S다 ES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규칙은 비슷한데 이게 지금 내가 명사의 복수형을 하고 있는 건지 동사의 동사가 3인칭 단수 he, she, it을 만나갖고 붙이는 건지는 제발 구분하세요. 하나는 여럿일 때 하는 거고요. 하나는 한 개라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까? 구분하시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미리. 선생님 뭐 여기서 안 가르치는 거 없죠.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many 뒤에 올 수 있는 형태는 many dear야, many dears야? many dears, many dears는 어차피 없으니까. many child야, many children이야? 당연히 children 와야죠. many tooth야, many teeth야? 뭐 그런 얘기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11에서 셀 수 없는 명사래. 그럼 여러분들 셀 수 없는 명사 뭐 아무거나 헤어나는 거 단어 영어 단어 좀 불러줘봐. water. 그렇지. 오. 그러면 water랑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는 것도 뭐가 있을까? milk. 괜찮네. 그렇지. 그렇지. 또 뭐? glass. glass가 무슨 뜻일 때 유리잔 말고 무슨 뜻일 때 유리란 뜻일 때 똑같은 이유로 못 세죠. 그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로 못 세는 게 있는데. sun? sun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만약에 지구 이 태양계에 태양이 두 개 있다면 sun's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sun이라고 써. 또 뭐라고? sky. 스카이도 스카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지구의 하늘, 뭐 토성의 하늘, 목성의 하늘, 스카이즈 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지구에서 얘기할 때 보통 뭐 하나니까 지구의 머니? 머니? 머니는 여기 들어가네. 머니. 머니라든지 타임이 무슨 뜻일 때 여기 들어가요? 시간일 때야, 번 횟수일 때야? 그렇죠. 시간이라 뜻일 때 여기 얘들은 전부 똑같은 이유로 못 세네. 이거 말고 이런 단어 있잖아. 뭐 이런 단어 알죠? 여러분들 중일이면 이런 단어 알죠? peace. peace. 그러잖아. peace 무슨 뜻인데?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단어도 있고 또 love. 그렇죠. 이런 단어들. 그렇죠. 뭐 friendship. 프렌드 말고 프렌쉽. 프렌쉽이 뭔데? 우정. 똑같은 이유로 못 세네요 애들. 그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했던 뭐 그 선이라든지 스카이 같은 것도 지금 뭐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셀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셀 수 있기도 한데. 자,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얘들을 보고 이제 양복 입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 좀 어려운 뭐 양복 입고 설명하면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물질명사라 그래. 물질명사.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세느냐. 그러니까 얘 물질명사는 아예 셀 수 없느냐. 자, 얘들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못 세는 대신에 뭐를 세버려? 단위명사를 세요. 단위명사. 뭐 1리터의 물 이런다든지 한 잔의 물 이렇게 하는 두 잔의 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을 보고 양복 입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디어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 여기 속에 있는 거. 어떤 개념. 알겠습니까? 만질 수도 없고. 됐습니까? 어떤 우리들의 뭐 인문학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어떤 개념, 정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 애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 수 없는 거 네, 세 개만 쓰자. 이런 거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좀 더 쓰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니네 학교에 너랑 이름 똑같은 애 있어? 없어. 지인아, 너랑 이름 똑같은 애 있어? 지금 초등학교 때는 지민이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민이 몇 명 있었어? 두 명 있었어요. 너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지민이가 너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는 양복 입고 뭐라 그러냐. 고유명사라 그래. 고유명사. 됐습니까?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고유명사라고 얘기한다. 고유명사의 특징은 문장 속에, 원래 문장의 시작에 대문자로 쓰죠. 근데 고유명사는 문장의 시작이 아닌 곳에 있더라도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 말고 명사들을 보고 그러면, 여기 얘기했던 것들 있죠?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는 보통 명사라 그래. 보통 명사. 됐습니까? 보통 명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리모컨, 뭐 펜, 뭐 빨대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책상, 뭐 의자 이런 것도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양복 입고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들의 공통점은 뭐 할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는데 다만 이 물질 명사는 이 녀석을 세지 못하는 대신에 물 한 잔이 뭐였더라? Glass of water. 물 두 잔은 뭐였더라? Two glasses of water. Waters 하면 안 되죠. Water 자체는 못 세니까. 잔은 하나 둘 셀 수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커스 12에서 그 얘기를 하겠죠. 물 한 잔, 두 잔, 세 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 됐습니까? 뭐 커피 한 잔, 두 잔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13에서는 어와 언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그럼 뭐 어와 언에 대해서 뭔 얘기 했었냐? 어가 사실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어가 무슨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뭐뭐마다. 됐습니까? 하루에 세 번, 하루마다 세 번, three times a day 하기도 하고, three times everyday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 뜻일 때의 설명을 위주로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부정관사 어는 어떤 긴 대화에서 몇 번째 등장하는 명사에 사용한다? 처음 등장하는 게 그게 몇 개일 때 쓴다? 한 개일 때 쓴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에 대해서 얘기했어. 더를 쓰는 경우를 나처럼 체육복 입고 다리 떨면서 설명하면 뭐? 어떤 경우에 쓴다? 좀 특별한 경우에 쓴다 그랬는데 그걸 양복 입고 설명하면 특별한 게 좀 많아지죠. 아까 얘기했던 어를 붙였던 I have a book. 나에게 책 한 권 있는데 I have a sister. 나에게 여자 형제 한 명이 있는데 The sister is very ugly. 뭐 이런다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한다란 사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 러너야, 더 베스트 러너야, 더 베스트 러너죠. 최상급이면 1등이잖아. 특별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더 퍼스트 러너 하면 몇 등으로 달리기에서 들어온 사람,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더 퍼스트 숫자 순서를 나타내는 말 있죠. 1, 2, 3, 4 말고요.
몇 번째 이런 거 할 때 the second, the third 이렇게 더를 좋아합니다. 몇 번째라든지 뭐 최상급 더 좋아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얘기할 때도 더 하고요. 내가 지미한테 please close the door 하면 당연히 저 문을 닫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를 쓴다 그랬습니다. 굳이 뭔지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됐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please open the book이라 그래. open book이라 그래. 그렇죠. open the book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 책이 만약에 덮여 있었다면 그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책을 펼치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겠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뭐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제 포커스 뭐 일반적인 좀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16에서 갑자기 뭔 얘기 한대요 갑자기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대요 됐습니까? 자 근데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저기에 뭐 커다란 동상이 있어 저기에 뭐 내 방에는 침대가 뭐 커다란 게 하나 있어 내 방에는 뭐 물고기가 열 마리 있어 뭐 이런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 쓰는 거야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꿈 위에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나 꿈 위에는 금호산이 있는데 뭐 꿈 위에는 산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금호산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 구미에는 뭐 구미 시내와 가까운 곳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금호산이고 거기에는 폭포도 있고 사람들이 주말마다 올라가서 뭐 폭포까지 올라가고 폭포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할딱고개가 있었고 애들이 거 위로 올라가자도 폭포 지나서 더 올라가자 그러면 막 짜증내고 엄마랑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아빠랑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막 싸우고 막 그런다. 내가 지금 구미에는 산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처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 이 표현 있죠 이 표현 이걸 보고 존재 유무를 얘기하는 표현이라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이 뒤에 뭐가 올 거고 어떤 명사가 올 거고 그 녀석은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있다라고 얘기 안 와서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어떻고 저쩌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there is나 there are 뒤에는 절대로 뭐가 붙을 일이 없을까? 절대로 뭐가 붙어 있을 일이 없다. the가 붙어 있을 일이 없어. there is the car 이런 거 없어. 알겠습니까? there is the book 이런 거 없어 이 세상에. 알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건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뭐가 있는데 그게 어쩌고 저쩌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re is나 there are 뒤에는 절대로 the를 붙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뭐 됐습니까? 자세하게 좀 더 자꾸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몇 번째까지? 7번이나 8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됐습니까? 자 명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명사란 무슨 시라고 그동안 배웠다? 이름 시라고 배웠고 눈에 보이는 것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공기, 귀신, 사랑, 슬픔 이런 것들에게 붙인 뭐다? 이름이다.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도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이름 붙여놓죠. 그래서 맞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데 이름 안 붙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이름 없는 거 한번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이름 없는 거 있어요? 필통, 뭐 폰, 책상, 손가락, 손톱, 다 보는 머리카락 다 있잖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게도 이름 붙여놨습니다. 사랑, 슬픔, 평화, 공기, 귀신 이런 것들, 신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말하고 똑같아. 여기까지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 건 우리말하고 규칙이 똑같아 근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말과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 차이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길냥이를 만났어 근데 굳이 한 마리 만났다 라든가
들을 만나, 고양이 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다 하면 뭐 걸어가다 길냥이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 굳이 한 마리 봤다고 해서 어를 꼭 뭐 I saw cat 이랬어. I saw cat 이랬어. 그러면 딱밤 딱 때리면서 야, I saw a cat 해야지. 이런 규칙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차이점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에 대한 개념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수의 개수에 대한 개념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 문장에 사용해야 되는 대안은 어떨 때 is가 써야 되고 어떨 때 are 써야 되고 어떨 때 do가 들어가 있고 어떨 때 does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명사를 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노. 여기 이제 보통 명사라고 하는 건데 보통 명사, 보통 명사들 셀 수 있으면 뭐 a sister 할 거고 sisters. 그다음 불규칙 경우에 뭐 a man이었는데 남자 한 명은 a man이라고 했겠죠. 둘 이상 되니까 man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떤 공기, 물 이런 거. paper 무슨 뜻이에요? 종이. 선생님 종이를 왜 못 세요? 뭐. 종이 말고 뭘 세는 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뭘 세는 거야? 장이라는 단위를 세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한 장. 뭐 종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찢으면 안 되는구나. 찢으면 뭐 달라지잖아 개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 명사 보면요. 여기에 사실은 케이크 같은 단어 있죠. 케이크. 이것도 사실은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케이크 같은 경우 원래는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이렇게 해야 돼 원래.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표현들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물질 명사라는 게 케이크 무조건 못 쎄 이런 건 없어. 뭐 여러분들 빵 있죠 빵. 그쵸? 이것도 못 쎄요. 브레드 이런 거 없고 브레드 이러면 되게 어색해. 그렇습니까? 대신에 뭐 loaf of bread 이렇게 해야죠. loaf of bread. 그럼 loaf의 뜻이 뭘까? 빵 한 덩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물질 명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케이크 왜 못 쎄? 종이 왜 못 쎄? 빵 왜 못 쎄? 근데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셀 수 없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종이 한 장은 a piece of paper 이렇게 합니다. 종이 두 장은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이유가 좀 달라요. 물질 명사는 존재는 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보고 물질 명사 대신에 뭘 센다? 얘는 단위 명사를 센다. 그러니까 그래도 종이는 장, 물은 뭐 컵이나 잔이나 물 한 컵 안 그러고 물 한 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커피 한 컵, 두 컵, 세 컵 뭐 이런 식으로 물 1리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상 명사는 어디 속에 있는 거죠? 어디 속에 있는 거죠? 머릿 속에 있는 거죠. 아이디어 어떤 개념, 사랑, 평화, 슬픔, sorrow 이런 것들, friendship 우정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뭐 어를 붙일 일이 없을 겁니다. 얘도 뭐 가끔 붙이기도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참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페이퍼가 그래. 페이퍼가 종이란 뜻일 때는 못 쓴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종이란 뜻일 때 못 쓴다는 얘기인 거지. 페이퍼란 단어 너는 못 쓰는 거야가 아니야. 페이퍼를 사전 찾아보면 뭐 물론 대표적인 뜻으로는 종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당연히 이런 뜻도 있어요. 서류나 문서 이런 뜻도 있어. 그럴 때는 a paper라고 합니다. 뭐 시험지 이런 뜻도 있어. 그럴 때 a paper 하면 시험지 한 장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이란 뜻일 때 못 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워러도 워러란 단어도 마찬가지 무슨 뜻일 때 셀 수 없단 말이야. 물이란 뜻일 때 못 센다는 거야. 워러를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냐면 수채화란 뜻도 있어. 수채화. 그렇죠? 뭐 수채화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채화가 있죠. 수채화, 유채화. 이거는 뭐 그림 물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감 있죠. 물에 이렇게 개서 물에 타갖고 쓰는 물감, 그걸 수채화라 그러고. 기름에 뭐 화가들, 전문적인 화가들은 그림이 오래 보관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수채화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채화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해요. 하지만 수채화 말고 유채화 같은 경우에, 오일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유채화 같은 경우에 색깔이 잘안 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화가들이 이걸 그리죠. 어쨌든, 워러가 수채화란 뜻일 때는 셀수가 있단 말이야. 그림이니까. 그래서, water 이렇게 하면 물 하나가 아니고요. 수채화 하나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때는 셀 수가 있다는 얘기도 알아두세요. 셀수 있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셀수 있고 없고 거지. 너는 무조건 못 세. 이게 단어 자체가 못 세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물질 명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물이란 뜻일 때못 센다는 얘기고, 종이란 뜻일 때못 센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아는 얘기만 해도 졸리죠. 그 다음 고유명사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는 거. 어차피 하나인데 뭐 하나 세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사 얘기했습니다. 어나 그 다음에 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관사는 왕관할 때 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뭐 300년 전으로 갔는데, 300년 전으로 왔는데 뭐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디 끌려갔어. 무슨 말 하는지도 잘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그렇죠. 머리에 뭐 쓰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머리에 뭐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일 테니까, 그렇죠. 중요한 인물일 테니까, 높은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관사란 지금부터 뭐든 뭐가 등장하십니다. 지금부터 문장에서 중요한 명사가 등장하십니다. 여기 명사 납시요 하는 게 바로 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가 문장에서 중요하잖아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고? 동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뭐일 거고? 주어일 거고.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목적어이거나 좀 이따 배우게 될 보호겠죠. 배웠잖아, 보호도 사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명사의 등장을 알리는 사인이다. 그래서 명사의 성격을 정하는 말로 뭐어이 성격을 정한다는 말은 어가 왔어. 어북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어북이라는 표현의 책이 몇 권인데? 한 권인데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처음 얘기하는 거다. 이게 명사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더북 이렇게 돼 있어. 더 북. 그러니까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구나. 이걸 보고 명사의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막 양복 입고 설명하니까 어렵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 북스 돼? 안 돼? 되죠. 더는 셀수 있고, 뭔가 더 러브 돼? 안 돼? 됩니다. 더는 셀수 있고, 뭔가 아무 관계 없어. 바로 그 사람, 그 책들. 아까 얘기했던 그책한 권. 됐습니까? 어가 셀수 있고 없음과 관련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되게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부정관사란 말을 되게 안 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에 자꾸 부정이란 말을 들려주면 니들이 뭐랑 연결시키냐, 자꾸? 나한테 하고 연결시키는데, 여기에 부정관사란 얘기가, 이게 일본 말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안 정해졌다 이쁜가. 딱안 정해놨는데 이 중에 뭐 하나를 처음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일본말에서 뭐 원래 한자인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이 문법에 나와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먼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한국사 배워봤잖아, 초등학교 때. 그쵸? 누구의 쇄국 정책이야? 졸리죠, 그쵸? 누구의 쇄국 정책이야? 이런 것도 모릅니까? 어? 배웠어, 안 배웠어, 쇄국 정책? 쇄국 정책이 뭔데? 미국이랑, 다른 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 중에 특히 어디? 서양. 서양 사람들이 막딴 나라를 침공하고 막 이렇게 자기는 식민지 삼고 막 이러니까, 아, 쟤들 아예 애초에 못 들어오게 하자. 왜 쇄국 정책이라고? 누가 그걸 했어요? 어이구, 이놈들 봐라. 응? 흥선대원군이 했잖아, 흥선대원군이. 어?
어이구야, 큰일 난다. 응? 중1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가? 초등학교 때다 배웠잖아. 어? 우리 내 딸내미들 보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만 그거. 응? 다 배운 거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동안 일본 애들은 거꾸로 빨리 개방을 해서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걔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서양 애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 영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 같은 걸 빨리빨리 배웠겠죠. 그럼 배우려고 그러면 걔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법 용어들 제일 먼저 일본이나 뭐 중국 애들이 했단 말이야. 얘들 두 나라의 공통점 전부 다 일본어에도 한자가 있죠. 일본어 공부해본 사람들, 일본어 선택한 사람 알겠지만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한자에서 온 거야. 한자. 근데 부정이란 말이 이렇게 하는 부정도 있지만 안정해 두었다, 뭔지 딱 안정해 놨다,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뭔가 안정해 준것 중에서 뭐이 세상에 책이 많은데. 이 세상에 책이 많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안정해준 것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 부정이란 얘기가. 나타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관사. 딱 정했단 말이야. 딱 정했다. 응? 이제 아까는 안정했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얘기했잖아. 얘기를 꺼냈잖아. 그 다음부터는 안정했던 게 정했던 걸로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건 그거. 됐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관자도 왕관할 때그 관자고, 명사 앞에, 명사납시오 하는 관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뭐, 여기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한 거 뭐, 이거 원이란 말이죠, 원.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가 원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리나 펄란 뜻도 있다 했죠. 그래, 선생님이 한 번씩, 그, 뭐, 알맞은 거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하죠. 그 중에, 이제, 어가 맞냐, 언이 맞냐, 원이 맞냐, 에브리가 맞냐, 이런 식으로 낼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몇 개를 골라야 돼? 최소한 두 개는 골라야 되는 거야. 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three times a day 해서,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가 뭔 뜻이었어요?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이죠. 그쵸? 그러면 3 times a day. on day가 어딨어? 그러면 one day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 on은. 이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book이다. I have a book일 때는, 그때는 이 on은 뭐, every가 아니고 이번엔 뭐, one book이란 말이야. 나에겐 책한 권이 있다. 됐습니까? 그 불특정한이라고 얘기죠. 불특정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딱 정해 지금까지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안 정해진 거 하나. 됐습니까? 그다음부터 그 녀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이제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를 붙여야죠. 그래서 여기에 an hour he is a teacher 이거 있는데 여기에 있는 o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one 이란 뜻이고 여기에 이 he가 바로 이 불특정한 한 명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뭐 원으로 바꿀 수 있지만 he면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러면 teacher란 단어 셀수 있어 없어? 여기 한 명인 게 분명하고 셀수 있는 명사인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뭐 문장 말하기 할때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야. This is sad story 이러면 딱딱 때리죠 선생님이. 이것은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영어로 말해봐. This is, 이것은 뭐뭐다 할때 this is 쓰고 슬픈 이야기, sad story니까 this is sad story. 그럼 딱 때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딱 this is sad story. 선생님 어디 틀렸는지 this is 이게 뭐다라고 할때 쓰는 거고, sad story가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this is sad story가 어디가 틀렸는데요? 야, this is a sad story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통문장 시험 칠 때, 아, 안 써갖고 틀렸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게 바로 이 어조. 됐습니까? 티처 셀수 있고, 한 명인 게 불명한데 여기다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ce a week. 그렇죠. once나 three times. 그렇죠. once나 three times의 공통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됐습니다. 하루에 몇 번 양치질 하니? 한 번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요.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Okay, it day,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Once one week가 아니고, 얘는 one이 아니고 뭐라면? Once every week 또는 once per week. 됐습니까? Okay, 여러분들, 그, 과학 뭐 배워요? 암석. 어? 암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kilometer per hour라고 읽죠. kilometer per hour. 그렇죠. 그럼 kilometer. 얘가 뭐라고 읽는다는 얘기야? 얘가 per. 뭐 얘가 h가 hour에 첫 글자를 따왔단 말이죠. 그러면 뭐마다의 kilometer? 마다의 kilometer. 시간마다 몇 kilometer씩 가느냐. 됐습니까?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350km 떨어진 곳에 갈 거야 내가. 그렇죠? 내가 만약에 100km per hour로 간다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 걸리겠어? 그렇죠? 3시간 반 걸리겠죠. 시간마다 100km씩 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per라고 읽는다고 얘는 per. 됐습니까?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더에 대한 얘기. 선생님 얘기했던 거 나오죠? 앞에 얘기했던 그거. 됐습니까? I have a book. The book is very expensive. 됐습니까? I have a smartphone. It is iPhone.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폰 있는데 iPhone지 좀. 뭐 이러면서. 11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프로야. 뭐 이러면서. 오! 뭐 이러겠죠. 아닌가? 인덕션이야. 뭐 이러면서. 구멍 3개 있어. 뭐 이러면서. 넌 두 개밖에 없지. 오케이. 그래서 I know a girl. 자, 내가 어떤 여자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뭐가 붙어있다? A girl이 붙어있죠. 근데 그 애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대. 그래서 the girl is kind.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애 한 명 아는데 그 애가 친절하다. 그 다음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내가 얘기해줘. Close the door please 하면 당연히. 그쵸? 갑자기 뭐 집에 뛰어가가지고 자기 집 문 잠겨있나 뭐 확인하고 뭐 오고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저 문을 닫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일한 거 뭐 the moon, the sky, the 뭐 sea, the sun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유일한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습니까? 최상급 더 좋아한다는 거 빠졌죠. 그쵸? The best player 이렇게 한다는 거. A best player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하고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The first runner. 몇 등으로 뛴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뭘 나타내는 말? 순서. 1, 2, 3, 4 말고 first, second, third 애들 더를 좋아한다는 거.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더 좋아하는 몇 개 더 있어. 뭐 유일한 아들, the only son. 그냥 only son이라고 안 가라고. the only son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 특별할 거 아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불특정한,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한정이라는 게 정했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것들 다시 만나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중에서 규칙 변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또 뭐 캐치에 S 붙이는 거 뭐 이런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니죠. 근데 규칙은 거의 비슷한 규칙입니다. 오케이, 명사에. 그래서 뭐 여기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면 단수형, 여럿이면 복수형으로 쓸 수 있다가 아니고 써야만 하죠. 문장에서 표현할 때. 얘들 미쳤어. 그렇죠? 뭐 I have book 이러면 무조건 틀렸대. 이 세상에 I have book이 어딨어 막 이래죠. 그렇잖아. I have a book 하든지 I have books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one girl and one boy
그 다음에 two girls and two boys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어 끝에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왜 붙었냐, 포커스 군대 포커스 10에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거 할 거니까 됐습니까? 보통은 이런데 안 그런 애도 있는데 11에서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넣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usually야 always야? usually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고 그걸 10번에서 포커스 10에서 만나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나 es를 붙인다. 그래서 뭐 girl, girls, house, houses, table, tables 모르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o 빼고 얘들의 공통점 무슨 소리? s가 되기도 하고 z가 되기도 하죠. x는 ks 소리 나죠. 그 다음에 she, she, 쓰즈 시치죠. 쓰즈 시치 s, x, sh, ch 그리고 o로 끝나는 경우. 자 근데 이 책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o로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따로 해야 되겠네요. 오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는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자음 플러스 오인 경우하고 모음 플러스 오인 경우도 나옵니다. 오케이. 자 쓰즈시치로 되돌아가서 쓰즈시치 같은 경우에 ES 붙인다. 이거 어디서 비슷한 규칙 같습니다. 캐치 캐치들은 동사의 3인칭 단수야. 됐습니까? 한 명의 사람이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할 때 그거 동사에다 붙이는 거고요. 이건 명사가 여럿이라고 명사에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토메이토, 토메이토스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버스는 스스로 버시즈. 그러니까 E가 E 소리 납니다. 이거를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설명할까? 자 이때는 스 소리죠. 스. 그렇죠? 스 이런 소리 납니다. 스. 소리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봐. 목이 떨려 안 떨려? 안 떨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어 국어에는 우리 말은 전부 다 목이 떨려야 소리로 쳐.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읍부터 히읗까지 기읍, 니읒,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거 다 기읍부터 히읗까지 소리 나는데 목이 안 떨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모음 있죠. 아야오요요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얘들은 다 목이 떨려. 그러니까 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뭘 해야지 의미를 전달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 목이 떨려야지 의미가 전달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목이 떨려야 소리지. 목도 안 떨리는 건 그냥 뭐 깜짝 놀라서 내는 소리거나 화났을 때 이씨 뭐 이런 거.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안 쳐 국어는. 근데 영어는 예를 들어서 얘가 내는 소리, 얘가 내는 소리, 그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 두 개인데 드도 드도 있고 스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내는 소리 th가 내는 소리 중에 이런 소리 목이 안 떨려. 근데 자 아까 전에 드는 빼고 자 얘들 세 녀석의 공통점이 뭐냐면 쉬쉬쉬쉬 전부 다 목이 안 떨리지. 그쵸? 쉬쉬 여러분들 지금 스시치 이러면 목 떨리고요 쉬쉬 이렇게 바람만 뿜어야 돼. 자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무성음이라 그럽니다. 무성음. 목이 안 떨리는 거. 무성음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전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말은. 근데 얘들은 이것까지도 말하는데 쓴단 말이야. 우리는 얘는 말할 때 안 써.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라면에 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습니까? 파 좀 넣어달라고 그러죠. 파가 있어야 맛있지 뭐지. 파가 있어야 맛있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가끔 욕할 때는 쓰지 뭐 아이 쓰 뭐 이러는 거 뭔가 우리 집에서 아이씨 이러면 200원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은 전부 다 목이 떨리는 소리인데 얘들 이런 소리로 써. 근데 이 소리를 연달아서 내면 얘 소리를 연달아 내기가 너무 힘들어. 쓰쉬 쉬치 이 소리를 연달아서 안 끊기고 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오케이?
안 끊고 내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안 끊기고 소리 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어차피 S가 대표 소리가 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S를 붙이면 무슨 소리로 끝나게 되느냐 하면은 얘가 쓰 소리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목이 안 떨리는 소리를 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E를 넣으면 E가 얘가 E 소리 나지. E라는 소리는 어떻게 낼 수밖에 없어. E 소리 목 안 떨리고 낼 수 있는 사람. E. E라는 소리를 목 안 떨리고 낼 수 있는 사람. 이 소리, 이 소리 목 안 떨리고 내봐. 이, 오, 아, 목 안 떨리고 낼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목이 떨리는 소리를 하나 집어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목 안, 여기 SH면 여기 목 안 떨리고 목 떨리고 목 안 떨리지. 그러니까 목이 안 떨리는 소리가 연달아서 나는 걸 뭐 해주는 거야? 방지해주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S 또 붙이면 버스스 이렇게 소리 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시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버시즈. 마찬가지로 박스스 하기 그러니까 박시 하고 얘가 S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를 바꿔버리냐. 목 떨리는 소리 다음에 목 떨리는 소리가 연달아서 딸려 나오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시즈. 오케이. dishes. benches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O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O가 나오는 애들 계속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의 경우에는 자 모음은 개수가 몇 개 없죠? 모음 뭐뭐 있었더라?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 였죠. 이런 녀석 Y는 그냥 S죠. 뭐 토이 토이즈 이런 거 나와있겠죠. 뭐 데이 데이즈 보이 보이즈고 시티 시티즈 베이비 베이비즈 스토리 스토리즈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 소리. 자, 푸 소리도 자, 푸 소리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푸 소리 목 떨려 안 떨려? 안 떨리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냥 F로 FE로 끝나는데 그냥 S 하면 계속 아까랑 똑같 얘들이랑 똑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고. 목 안 떨리는 소리 다음에 목 안 떨리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 얘가 내는 소리하고 사실은 얘가 내는 소리하고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는 자, 소리 내는 방법 제가 초딩들한테 파닉스 가르칠 때 야 얘들아 P는 아이고 친구지 티니에 입술을 붙였다 떼야 돼 이러고요. F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얘 소리 가르칠 때도 똑같아 브브브 이렇게 해야 돼. 차이점은 뭐밖에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얘는 바람만 뿜고 얘는 목이 떨려야 돼. 이들한테 설명한 건 얘는 무성음이고 얘는 유성음이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이 안 떨리는 소리를 뭐로 바꿔준 거야? 목이 떨리는 소리로 바꿔주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lips 할 걸 leaves. knives, ps 하면 목 안 떨리는 소리 연속이죠. 그래서 knives, wolves.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없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지붕이 뭔지 알아? 지붕 루프죠. 그쵸? 예외. 그럼 지붕들은 뭐다? 지붕들은 뭐길래 내가 이런 얘기하겠어? 루프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루프스 됐습니까? 뭐 안 적어놔도 다 아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지붕은 루프는 루브즈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룹스야, 룹스. 아, 왜 그런지 또 그림 그려줄까요? 네,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그냥 바빠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왜, 누구 좀 닮은 것 같은데, 그치? 너무 밑에다 그렸네. 망치인데요? 칼이야 칼.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프 리페어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지붕 수리공에 한 명 살았는데요. 집이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뭐 중학교도 못 가고요. 중학교도 못 가고 바로 삶의 현장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Educated 됐겠어요? Educated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또 어느 날, 이 전날, yesterday에 뭐 강력한 스톰이 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지붕이 많았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너도 나도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있었을까, 이 시대 때? 이게 뭐 언제였냐 하면은 1801년이었습니다. 그쵸? 뻥입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한테 야 지붕 좀 우리 집 지붕 좀 고쳐줘 막 이랬습니다. 얘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올라왔고 뭐라 그래야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Today I have many roofs to fix. 나 오늘 고칠 지붕이 너무 많아. 오늘 돈 많이 벌겠다 이랬겠죠. 그렇죠. 얘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 규칙을 알았을 텐데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래야 되는지 모르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겠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 밑에 지나가고 있는 이런 애가 들었어. 됐습니까? 아디다스 입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다음 집에서 와서 이게 맞는지 아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아는 거야.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Today I have many roofs to fix. 오늘 고칠 거 많아. 오늘 부자 되겠다. 막 이랬어. 근데 얘가 이 들었어. 듣고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지붕 수리공이니까 지붕 전문가잖아. 그렇지? 잘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이렇게 했고 엄마가 듣고 아빠한테 하고 아빠가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마치 코로나가 퍼지듯이 루브스가 말고 뭐가 퍼지기 시작했다? 루프스가 퍼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대요. 됐습니까? 1801년도에 있었습니다. 진짜죠. 싫어하죠. 그쵸. 그때 아디다스 입고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O하고 모음 플러스 O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오케이. A, E, I, O, U가 들어간 거 좀 먼저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A, E, I, O, U 뒤에 O가 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이런 게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복수형이 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Video, video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자음 플러스 O는 어떻게 되느냐? 뭐 토메이토 아까 나왔죠? 토메이토는 어떻게 됐다? Tomatoe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포테이토도 마찬가지고요. Potatoes.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예외가 좀 많아. 이 규칙 밑에 규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의 예외니까 마치 이 규칙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몇 개 있어. 자, 뭐가 있냐면은 일단 거기 위에도 나와 있듯이 피아노랑 그 다음에 포토랑 그 다음에 auto란 단어가 있어요. 자동차란 뜻이에요. 자동차, 포토, 사진, 피아노는 피아노죠 뭐. 자, 얘들은 원래는 얘도 뭐야 자음 플러스 O니까 ES 해야 되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전부 그냥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얘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디서 발명된 거냐면 전부 다 어디서 발명된 거다. 독일에서 발명된 거죠. 전부 다 원래
영어가 아니었고 뭐였다? 전부 독일어였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독일 발명품들입니다. 됐습니까? 원래 독일어였던 애들이 영어로 넘어오니까 어느 나라 말 규칙을 따랐다? 독일어 규칙을 따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그냥 다음 플러스 O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S만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들이 있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라기보다는 항상이란 말을 지우고 이렇게 해야죠.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리더스뱅크에서 슈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쵸? 뭐. 어슈 봤잖아요.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형으로 쓴다 라고 있죠. 뭐, shoes 저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있죠. pant 바지 바지 가랑이 두 개죠. 그 다음에 glove 장갑이죠. 왼쪽 오른쪽 있죠. glasses 안경이죠. 왼쪽 오른쪽 있죠. scissors가 뭐예요? 가위죠. 날이 두 개죠. chopsticks 뭐예요? 몰라요? 뭐, 챕스틱은 아는데 chopsticks는 뭐죠? 젓가락이죠. 됐습니까? 쌍을 이루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애들은 이렇게 복수형으로 씁니다. 안방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데이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로 안에서 알맞은 거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표현이 있나? 그 다음에 이거 조사할 거 There are many leaves on the tree 하고 the leaves is house at 7. 이 leaves하고 이 leaves하고 비교해 주세요. 됐습니까? There are many leaves on the tree. He leaves his house at 7. 이 둘이 뭐가 다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는 뭐로 바뀔 때도 있고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much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둘 중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travel 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나는 칼 두 개가 필요하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현재 시제죠. 과거 시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과거 시제는 안 배웠기 때문에. 오케이. 나의 이모는 아기가 세 명 있다란 말은 나의 이모가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영어에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